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평소 갤럭시 탭 드로잉 영상을 업로드하면 댓글에 다른 S펜을 사용해 봤는지, 왜 기본 S펜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S펜 리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갤럭시 탭 S6를 구매했을 때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하지 않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환경에서 그림을 잘 그려보자 라는 의도 하에 그동안 기본 S펜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개의 S펜을 추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기본 S펜만을 살펴보는 건 아니고, 그 외에 결템 유저라면 한 개쯤은 추가로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도가 높은 제품인 라미 S펜과 스테들러 디지털 펜, 그리고 갤럭시 탭 S6의 S펜, 이 세 개의 펜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보는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펜은 갤럭시 탭 S6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S펜입니다. 타원 형태의 모양에 매우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본체 색상에 맞춰 마운틴 그레이, 클라우드 블루, 로즈 블러쉬의 색상이 있으며, 크기는 보신 바와 같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입니다. 0.7mm의 펜촉을 장착하고 있으며 무게는 6.5g으로 매우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커맨드 버튼은 이곳에 다소 큰 사이즈로 위치해 있는데요. 끝부분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뒤편에는 제품 번호와 차이나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라미 사파리 S펜입니다. 저는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받게 된 S펜인데요. 컬러는 검정색과 보라색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기대했지만 보라색이 왔더라고요. 이 컬러도 실제로 받아보니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라미 브랜드는 1930년에 만들어진 필기구 제조회사로, 만년필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회사인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라미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삼성과 콜라보로 라미 S펜이 생산이 되고, 초반에는 한정판 사은품으로만 구할 수 있어서 다소 희귀한 아이템이었지만 현재는 일반 루트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된 펜입니다. 디자인은 라미 사파리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펜촉 부분만 S펜의 기능을 하기 위해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그립감을 위한 인체공학적 구조가 눈에 띄며, 에어커맨드 버튼이 이곳에 작게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보신 바와 같이 기본 S펜과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으나 두께는 훨씬 두꺼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104g이고 펜촉은 1mm의 펜촉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필기 모듈은 중국에서, 외관 스타일은 독일에서 제조했다고 패키지에 적혀있네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꽤나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 스테들러 노리스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스테들러 디지털 펜이라고 부를게요. S펜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다양한 기기에 호환되는 스타일러스 펜인데, 갤럭시 탭에도 호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테들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한 번쯤은 사용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독일의 연필 브랜드입니다. 아마 이 연필을 한 번쯤은 봤거나 사용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스테들러에서 이 연필과 똑같이 만들어낸 스타일러스 펜이 바로 스테들러 디지털 펜입니다. 길이와 두께는 보신 바와 같이 기존 연필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게는 7.8g으로 연필보다 아주 살짝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펜촉은 0.7mm의 펜촉입니다. 에어커맨드 버튼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에어커맨드 버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작동을 불편해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울 만한 요소죠. 외관의 특징은 연필과 완벽히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연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네요. 세 가지의 S펜을 같이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립감을 살펴볼까요? 먼저 기본 S펜입니다. 모양이 일단 직사각형에 끝이 라운드된 형태라 넓고 평평한 두 개의 면과 짧고 둥근 두 개의 면이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잡아도 그립감이 좋지는 않고 특정 면에 엄지손가락이 닿았을 때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줘서 처음에 펜을 손에 쥐면 자꾸 이렇게 돌리면서 위치를 찾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손에 안착만 되면 크게 나쁘지 않은 그립감을 보여줍니다. 무게도 적당해서 펜을 들고 오래 사용하면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단점이라면 S4와 마찬가지로 에어커맨드 버튼이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미 S펜입니다. 라미 S펜의 그립감 정말 좋습니다. 그냥 딱 잡았을 때 손의 위치를 찾아줘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두께와 무게감도 정말 좋습니다. 역시 라미의 무심한 듯하지만 잘 설계된 인체공학적 구조가 어떤 건지 보여주듯 정말 좋네요. 에어커맨드 버튼도 의도하지 않으면 잘 닿지 않는 부분에 작게 위치하고 있어 오작동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스테들러 디지털 펜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아무 연필을 잡고 사용해보세요. 그냥 그 그립감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립감이에요. 연필보다는 살짝 무게가 있지만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에어커맨드 버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서 오작동에 염려 또한 없습니다. 필기감입니다. 먼저 세 개의 펜으로 같은 문장을 작성하면서 그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S펜은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라미펜과 스테들러의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은 게 무난하지만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매우 안정적이거나 편안한 편은 아니라서 오래 글씨를 작성하면 손에 피로감이 좀 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난해요. 라미 S펜은 명성답게 그립감도 좋지만 펜의 사용성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미끄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부드럽게 정말 잘 써져요. 또한 세 개의 펜 중에 라미펜만 펜촉이 1mm로 가장 두꺼워서 필압을 사용할 때는 좀 더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테들러 디지털 펜은 제 개인적으로 세 개의 펜 중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필기감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연필로 쓰는 느낌인데 펜촉이 0.7mm에 약간 길쭉한 모양이라서 그 뾰족하게 잘 깎은 연필을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펜촉이 얇다 보니 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펜들보다는 좀 더 힘을 줘야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데는 저는 스테들러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전체적인 사용성입니다. 먼저 탭 S6의 S펜입니다. 우선 탭 뒷면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고 갤럭시 탭 S6에 추가된 에어 액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 후에 한 번도 이 기능을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분실 방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6의 S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합니다. 에어 커맨드 버튼의 위치와 크기가 너무 잘 눌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오작동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갤럭시 탭과 찰떡인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두께와 전체적인 모양이 좀 더 그립감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남네요. 제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도 모두 이 S펜을 사용해서 그렸고 에어커맨드만 제외하면 크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미 사파리 S펜입니다. 1mm의 펜촉이 다른 S펜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미끄러운 느낌을 주며 그립감은 세 개의 펜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에어커맨드 버튼 또한 오작동이 거의 없어 의도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디자인적 완성도가 제일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림의 작은 부분에 세부 묘사를 진행할 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갤럭시 탭 S6의 에어 액션, 분실 방지 기능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두께가 제일 두꺼워서 부피를 차지하다 보니 휴대성 면에서는 탭 S6의 S펜보다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마지막 스테들러 디지털 펜입니다. 이 펜은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연필과 똑같습니다. 연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에어커맨드 버튼이 아예 없다 보니 이 버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필기를 할 때는 이 버튼을 지우개로 바로바로 사용하곤 했는데 막상 버튼이 없어지니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버튼의 오작동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S펜에 부착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제일 긴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0.7mm의 펜촉이 아주 가늘고 세밀한 묘사를 가능하게 하지만 세 개의 펜 중에 필압의 강도를 세게 하려면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럼 각 펜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의 S펜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S펜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필기감이나 그립감, 디자인 등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부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펜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 펜 모두 이건 정말 너무 안 좋다라는 인식을 주는 건 없었어요. 아마도 저는 그림을 그릴 때는 에어커맨드 버튼이 없는 스테들러 디지털 펜을, 필기를 할 때는 라미 S펜을,
그리고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는 탭 S6의 기본 S펜만을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다른 펜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태화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